안녕 브리니를 부릅니다. 오늘은 어김없이 찾아온 돌아온 미런 컨텐츠. 굉장히 많은 개체수를 준비하진 않았어요. 매번 만 마리 2만 마리 막 준비했었는데 다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정예 멤버로 오늘 한 5천 마리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떤 친구를 먹일 것이냐,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. 자, 저번에 고대어를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또 어떤 걸 보내주셨을지, 바로 우리 푸른 상어님께서 택배로 보내주셨는데요. 오! 와, 자 여러분들, 오 이거 뭐야, 이거 뭐고? 우리 바로 푸른 상어님께서 어마무시한 친구를 보내주셨네요. 와, 오 근데 왜 이렇게 살점이 뜯겨나갔지? 자, 이빨이 어마무시한 이 피라냐를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은 우리 미럼에게 피라냐를 줘서 피라냐 이 이빨을 획득을 한번 해볼 셈이에요. 자, 바로 피라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정전이 일어났대요. 그 사이에 한 마리 죽은 친구를 육단으로 뜯어먹었다고 합니다. 오, 자 여러분들 지금 좀비 떼처럼 지금 피라냐 몸에 다 달라붙었어요 지금. 아 이거 생각외로 너무 살점이 많아가지고 미럼 컨텐츠 역사상 처음으로 지원군 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원군 왔습니다. 자 여러분들, 약 지금 2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지원군들이 아까 제가 한 100여 마리 넣었거든요. 근데 뭐 지원 온 애들 다 없어졌어요. 막 여기 가고 땅으로 들어가고 다 이상한 데 가버렸습니다. 자 그래서 일반 미럼으로 했다가는 한 며칠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떼내고 큰형님들 슈퍼미럼 친구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로 제가 퇴근하고 다시 내일 아침에 왔을 때 어떻게 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근했습니다. 가서 보도록 할게요. 자,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, 짜란! 우와! 오! 자, 여러분들 지금 껍질은 안 먹었는데 피라냐 지금 속살이 진짜 거의 없어졌죠? 한 이 정도 남았던 걸로 아는데 지금 다 파먹고 있습니다. 와, 자 한번 털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야, 여기 나와. 먹을 거 없어, 이제 먹을 거 없어. 야, 와, 꽉 차 있어요. 근데 가벼워졌습니다. 확실한 건 진짜 가벼워졌고. 이 피라냐 이빨까지는 못 먹었어요. 그러니까 대골격들은 못 먹었습니다. 자 드디어 다 뺐습니다. 와 근데 오 야 껍질 왜 이렇게 질겨? 껍질이 우선 굉장히 질깁니다. 이게 손으로 뜯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가죽 뜯는 느낌. 와 소리 들리세요? 이 피라냐 이빨. 자 제가 사실 이 피라냐 이빨을 좀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와 보이십니까? 이빨이 엄청나게 날카롭죠. 어떤 먹이가 있더라도 콱 물고 순간적인 탄력으로 뜯어내면은 웬만한 살점 같은 건 다 떨어지죠. 이거는 제가 육지거북이 먹이는 주키니 호박입니다. 이거를 한번 그냥 물려볼게요. 사뿐히 피라냐가 직접 물어야 되지만 이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슝. 힘든데? 자 어쨌든 이빨이 이렇게 동그랗게 파이는구나. 아 이렇게 이빨이 있으니까
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약간 갈갈이처럼 이렇게도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와 진짜 갈리네. 이거는 제가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피가 더 나가지고 다른 피라냐들이 모이는 효과가 있겠는데요. 어쨌든 살살하던 강하게 하던 이빨에 이렇게 긁히는 모습 보이시죠? 굉장히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밀원 컨텐츠로 피라냐를 한번 먹여보았고요. 이 피라냐 이빨을 진짜 와서 만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말리고 소독을 해서 깔끔하게 해놓을 테니까 곤충할머니 오셔서 한 번씩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밀원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